아니 누가 이렇게 저기 리듬 타고 왔어요. 혹시 수우파보다 오셨나요? 어제 수우파 우리 같이 봤잖아요. 초코티로 오늘 착장 좀 소개해주세요. 네, 이거 저우픈 프로젝트랑 키커랑 익스클루시브로 나왔대요. 이거 지금 품절이던데? 언제 사셨어요? 저 완전 들어오자마자 샀어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 했고, 이것도 키커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인데 남자 브랜드거든요. 오. 그냥 이 핏이 좋아서 샀는데 너무 편하고 소재도 좋아가지고. 이거는 소프트 서울 제품인데 이거 뭐 다 빠지니까 제가 저스트백으로 네이비스 자주 사가지고 그 집에 한 다섯 개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좋아요, 파우치로. 그래서 맞아, 퀄리티가 괜찮더라. 쪽 넣으면은 아, 어, 진짜 딱 맞네. 너무 편해요. 네이비스 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얻으려면 모자가 머리 그냥 아 귀여워. 오늘 머리 감았는데 네. 그냥 머리 축하드립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네. 헤이마마 한번 쳐주세요. 뭐야? 헤이마마. 헤이마마. 미쳤어. 와우, 우리의 스타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제 수우파 보면서 혹시 아, 오늘 착장 좀 소개해주세요. 오늘도 역시 멋있게 입으셨네. 아우터 어디 거예요? 저 버버리 소형성 예전에. 버버리예요? 버버리. 오. 제가 다 해줬어요. 어 근데 멋인데? 이게 저렇게 마음에 들어요. 잘 입고 나가는? 어 프로님이 입으시니까 해진 게 멋이 돼버렸어. 바지는요? 바지는 저랑 오, 이렇게 절개가 이렇게. 절개는 그냥 제가 찢어서. 아, 진짜요? 오, 네. 직접?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알려드릴게요. 가르시면 돼요? 가위로? 그냥 가르시면. 얼마나 잘라야 되는지 좀 봐야겠다. 아, 이만큼 한 편 정도? 딱지형. 15cm. 이렇게 훈훈하신 아이고, 분이 또 오셨어. 아 커피 사오셨나봐요. 저희 거거든요. 네. 아 네. 어떻게 착장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약간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으로 맞췄는데. 오 가을 남자. 아 라떼. 라떼까지. 아 라떼. 이제 어디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라켓은 루메르 거고요. 오, 어? 루메르 거예요? 저는 보라리 건데. 오, 좋으세요. 아니, 그동안 돈을 좀 보셨나? 저번 출근룩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가방은 어디 거예요? 가방은 저번에도 메고 왔는데. 아. 안에 보시면은. 어, 안에 갑자기. 이거를. 우리 주신 거예요? 드리려고. 맞아. 헐. 헐. 감동인데? 감사합니다. 저 라떼 챙겨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좀. 아 오늘 엄청 상큼하게 입으셨네요. 제가 원래 카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원래 화려한 걸 좋아. 어제도 수우파를 보면서 울다 와가지고. 아 저희도요. 오늘 수요일이어가지고 좋아하는 팀들 두 개가 떨어져서. 저희도요. 오늘 착장 좀 소개해주세요. 핫한 내장, 그러니까 내장. 전문 용어. 네, 전문 용어. 핑크를 가지고. 네. 한 반바지인데 이 패턴이랑 컬러랑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진짜 예쁘다 이거. 흑만 목관을 장만을 했지. 머플러로도 연출할 수 있고. 어머, 베스트예요? 베스트예요? 어머나! 머플러로도 두 개 다 열면서 되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너무 멋있다. 대박. 우와, 원래 이런 아이템이 지금 베스트. 챙겨! 진짜. 아니 방향만 살짝 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저희 출근룩 촬영하고 있는데 네. 오늘 되게 멋있게 올블랙으로 입으셔가지고 착장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냥 얇은 바람막이 같은 코트가 있는 것 같은 거에 안에는 특별히 입어주는 새 상품인데 오, 우와! 혹시 네 한번 보여주시면은 더블 케이스 오른 코트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셔츠처럼 네. 나와가지고 아~ 자주 애용하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아메를 되게 따뜻한 소재 컬러로 입으시고 가볍게 바람막이를 걸치셨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의도하긴 했는데 네. 소재를 여러 가지 소재를 입는 걸 좀 좋아해요. 아~ 그래서 여기 울 소재, 뭐 나일론 소재를 매치한다거나 거기에 데님 해서 뭐 같은 톤으로 가더라도 소재 플레이를 좀 하는 게 오, 이거 완전 팁이다. 감사합니다, 프로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잠깐 좀 웃어볼게요. 프로님, 안녕하세요. 그 착장 좀 소개해주세요. 아, 오늘 착장은 2021년 처음이자 마지막 트렌치. 아, 네. 처음이자 마지막. 트렌치 코트 어디 거예요? 아, 이거는 버버리. 아~ 네. 여기에 맞춰서 민트 가디건이랑 이제 민트 양말까지 좀. 오, 와, 깔맞춤. 네, 오늘 좀 깔맞춤을 해봤습니다. 가디건 어디 거예요? 가디건은 딤플 맨 제품. 오, 아, 맨 제품이에요? 네,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아, 내기 내돈 내산. 제일 많이 팔리는 엄청난 강조. 근데 맨 제품도 자주 입으세요? 네, 거의 일주일에 한 3-4일은 입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팀장님이 좀 압박을 하시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 팬츠는 어디 거예요? 팬츠는 이거 아모멘토 제품이고요. 오, 실루엣이 엄청 예쁘던데? 네, 살짝 좀 보여주세요. 살짝. 역시 예쁘네요. 이거 예쁘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입었는지 좀, 우와, 너무, 케찹이 너무, 저요. 저는 지금, 네, 좀 플래시 바지고요. 가방도 플래시인 것 같은데? 네, 플래시 가방이에요. 오. 디자이너의 딸이 이제 그린 그림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린 가방이거든요. 귀엽다. 귀여워요. 이거 키링은 뭐예요? 아, 이거 키링은, 이거는, 별거 아닌데 이건 JW 앤더슨 그냥 이거는 이제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아직 여름을 떠나보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가방은 어디 거예요? 아, 이 가방은 이거는 MM6예요. 지금 이걸 제가 내장을 이따 가야 돼가지고 자료도 있어서 자가 받고 그리고 왔습니다. 아, 아우터는 이거는 그냥 뭐 히든폰에서 좀 아껴요. 요즘 스타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가지고 맞아요. 못 입을 것 같아요. 네. 안에는 어떻게 입으셨는지 살짝. 안에는 네. 이것도 플래시 베스트인데요. 아, 진짜 귀엽다. 패턴 너무 귀엽다. 플래시가 이렇게 패턴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플래시 디자이너 가족들이 다 플래시 피아 시간 10초 드릴게요. 아, 피아 시간 10초요? 네. 네. 시작! 아, 네. 저희 플래시 많이 되게 굉장히 아니, 페퍼 언님 우리의 스타! 저 동기예요. 아, 진짜? 와, 그럼 또 오셔야죠. 오셔야죠. 근데 오늘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네. 바주쩍해. 오, 캡틴 계시했어요. 오, 텀블러가 잠깐. 아, 시상 아, 시상 강탈인데요? 요즘 또 네, 텀블러 들고 다녀가지고 네. 어울린다. 어울려. 브랜드로. 가방은 저번에 저희 여름에 봤던 그 가방인가요? 아. 아닌가? 그때 뭐 맸지? 그때 아, 이거 발... 아, 그때 셀린이었다. 셀린이었던 거 그쵸. 저 간식 드릴까요? 아, 뭐야. 오늘 진짜 스페셜이야. 뭐야. 몰카예요. 뭐예요. 어? 아니, 이거 이거 뭐예요? 꼭지예요. 와, 또 핫한 오징어 게임. 아, 감사합니다. 어, 근데 진짜 간식을 많이 봤네. 제스위트.
안에 뭐가 보입니다. 아, 안에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니베스트 입었어요. 이거 좀 자세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예뻐 보이는데? 사실 안에는 반팔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가죽 안에 넣어가지고 가죽 안에 네, 반팔 입고 어디 거예요? 어디 거? 네, 갑자기 인상하네.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아, 생각해보니 가죽 자켓 뒤에가 포인트인데? 아, 뒤에? 좀 선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하나. 아, 아니,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니, 싹 가능, 싹 가능. 아니, 이렇게. 오늘 예쁜데? 오늘 찍고 마음에 안 들면은. 삭제 가능이야.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예쁜데? 더 멋있게 입을 수 있는데? 오늘 착장 좀 소개해주세요. 오늘요? 네. 아, 이거 비에코에서 산 알렉사청. 오, 언제 샀었어요? 이번에 샀어요, 얼마 전에. 오. 동기의 압박이 있었나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예쁘게 샀고 아~ 이거 꼰대 나라서. 아, 꼰대예요? 안에 그러면 바지랑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 치마 바지예요. 아, 이거 진짜 특이하다. 그리고 이건 구호 신발. 제가 구호 바지거든요. 아, 구호에 또 이런 게 있었구나. 네. 스케이트는요? 난 제리스 받는 거. 아, 이렇게 인기쟁이가 좀. 아, 여기 무슨 팬클럽이 있으신가 봐요. 끊어서 가줄래요? 바짝도 여기로 본다고. 바지 어디 거예요? 이거 비커에서 구매한 아톤. 아톤? 네. 오,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특이하네. 흔히 나오는 컬러는 아니라서 보통 그레이 컬러, 약간 멜란지 컬러가 많이 나오는데. 검색 같은 그런 교복, 컬러. 교복까지. 네. 안에 이너는 어디 거예요? 안에 이너는 SS를 구매한 제품인데 헬무트랙. 엄마한테 혼나는 디테일. 아, 보셨구나. 약간 엄마는 디테일. 아우터는 어디 거예요? 아우터는 아크네. 아크네. 오. 오늘은 잠깐 겨울을 맛본 가을로. 오. 멘트 무슨 일이야? 어나더샵에서 요새 좀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 하나만 소개해주세요. 마침 조금께 좀 드릴 게 있어서. 뭐요? 뭐요? 준비를 해왔어요. 뭐야? 언제 이렇게 준비해왔어? 리퍼터 제품이에요. 우와! 드릴게요. 우와, 우리 주시는 거 본다고? 대박! 선물입니다. 오,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래서 포장 같은 경우도 주시는 목적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왜 주시는 거지? 목적은 저희 뷰티 담당 MD가 꼭 한번 출연시켜 달라고. 색깔성이 아닙니다. 아, 색깔성 아닙니다. 아하, 아하. 알겠습니다. 요새 로지텍이 대박 나서 좀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저한테 좋을 건 그렇게 없. 오늘 착장도 좀 소개해주세요. 오늘 완전 팔도 범벅 룩이라고. 어. 신발부터 아우터까지 팔도로. 아, 진짜요? 안에도? 안에도? 아, 네, 안에 원피스. 아, 진짜요? 원피스예요? 네. 어머. 최근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이렇게 위에만 담가서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연출해줄 수 있는 아이템. 그 손에 든 건 뭐예요? 아, 손에 든 거는 또 영업하신다. 영업하려고 가져왔는데 네. 생일 때 너무 손질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봤거든요. 아, 내 돈, 내기, 내 돈, 내 산.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도 착용할 수 있고. 그거 뭐예요? 소재 뭐예요? 물블렌드 소재. 어... 이번에 네 컬러로 했습니다. 아, 진짜요? 많은 사랑 또 했어요. 아, 이것도 에이스 컨즈예요? 이건 내기 내돈 내산입니다. 아, 이 정도면 내가 입으려고 내가 기획한다. 맞아. 진짜. 알고 보니까 간식 선물. 오, 아, 요즘
사람들 정말 네, 따뜻해. 아, 자꾸 뭘 주시네. 아, 귀여워. 어디서 나셨어? 아, 겨울 간식.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잡혀오셨어요. 그냥 예쁘게 입고 다니면 안 돼. 아, 정말요? 그럼 빨리 30초. 네, 오늘 어떻게 입으셨는지. 이거는 굿풀이고. 아, 굿풀이에요? 옛날에 빨별로 샀어요. 이거 너무 편해가지고. 이거도 사실 빨별로 쟁이고 있는. 네, 어디 거예요? 그냥 Your Name Here라는 브랜드. 5개. 5개요? 이렇게 좋아하세요. 어떻게 뒤에도. 오, 진짜. 예쁘네. 잘 어울리신다. 회의 가자. 아, 그럼 이거 지갑만 좀 여쭤보면 될까요? 아, 네. 지갑은 이거. 마가렛 구에. 알지요? 유정전이에요. 컬러 너무 좋다. 하완도 이렇게 딱 지정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스피드. 아이고. 팀이 바뀌셨다면서요? 아, 네,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혹시 준지 팀으로? 그건 아니고요. 아, 안타깝게. 회사 뭐 하나요? 네. 지금 탱고르 소포모 팀에서 과잉엔드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직은 좀 적응기여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착장도 소개해주세요. 아, 오늘이요? 네. 안에 그 밑에는 준지이고요. 네네. 아, 예. 준지고, 네, 바지는 단톤 제품. 아, 그래요? 단톤 제품. 그 핏이 되게 편안해가지고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위에 자켓은 이것도, 아, 이것도 빈커 PB 제품. 아, 신발은 어디 거예요? 네, 신발은 작년에 나왔던 미국 준지. 작년 아닌가요? 작년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미국 준지 콜라보레이션 제품. 선생님, 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정말 이렇게 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댓글에서 막 찾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네. 회사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차분하게 내라고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혹시 담당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빔풀맨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일단 신발은 네. 요즘에 직원들 많이 신고 다니는 옷들이 신었고 바지는 준지고. 아, 준지 바지예요? 셔츠는 선생님이라서 셔츠 한번 봐. 네. 한번 보여주시면 준지 타워여가지고 네. 우와. 어, 이거 뭐요? 패치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오, 네, 너무 원래 귀엽다. 이런 아이템이고. 가방은 보통 건데. 이게 너무 귀여워요. 이게 귀여워요. 이거 뭐예요? 제가 또 데님 담당을 하고 있어. 아, 여기 데님 담당이라고 네. 광고를 하고 다니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사랑스러워. 누군가의 회의를 준비하고 브로니. 브로니.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추천도 소개해주세요. 이거 에이스컨즈. 아, 에이스컨즈 이런 거 있었구나. 예쁘다. 예쁘죠? 신발은 어디 거예요? 아, 진짜요? 귀엽다, 이거. 가방은? 네, 제가. 이거 잘못 아. 가서 도복더비를 했다. 신발을 못 떠나 허었다. 프로님 주실 거 아니에요? 프로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추천 좀 소개해 주세요. 와, 아, 저 오늘 포탄고 가방 메고 왔었는데 가방이 없어요. 그것만 자사구나. 블라우스 어디 거예요? 이거는 자라 블라우스고 이게 약간 공방 재질이라 조금
다른 재질의 셔츠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걸 입었고. 원피스는 어디 거예요? 이거는 인쇼. 오, 근데 헤어밴드가 엄청 예쁜데요? 헤어밴드 어디 거예요? 이거는 서촌의 OFR이라고 네, 거기서 요즘 쇼핑 어디서 자주 하세요? 얼마 전에 코텔로 니트 팝업 가서 하나 사서 엄마 드렸고 또 8초 빅데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